저는 이제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이제 공동디렉터인 보학수라고 합니다. 네, 소개받은 인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첫 번째 그 이슈 페이퍼 그 발표는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 저 제목이고요. 고학수 교수님과 분권으로 김정윤 우리 이니시티브 연구원들이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미디어 알고리즘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의 배경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건데요.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컴퓨터에 맡겨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파일링은 그 알고리즘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결국에는 프로파일링의 핵심적인 것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집은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생년월일을 제공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거나 다음으로 관찰입니다. 여기에는 방법의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 게시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도 있고 이 대부분 저희가 방문하는 사이트에는 광고가 있습니다. 배너 광고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 광고가 사실 A 사이트에 방문한다고 해서 A 사이트의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A 사이트의 서버에 가서 광고 회사의 주소를 물어보고 광고 회사에 가서 광고의 내용을 물어본 다음에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사이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다음은 이제 활용 사례들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개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영상을 추천하는 데에 그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뉴스피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한국어로 둘러보기 익스플로어 기능에서 그 알고리즘과 프로파일링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미디어에 관련된 발표를 맡은 구본효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증가하면서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프로세스가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을 광고로부터 오는 수익을 중간자들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미디어 지형에서의 변화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지적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불투명성입니다. 불투명성이란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 불투명성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코 체인버 효과입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이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컨텐츠를 추천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성향에 맞는 컨텐츠만 계속해서 추천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신념이 확고해지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립을 부추긴다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간섭과 조작의 가능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페이스북에 API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서 이제 이용자들의 프로필, 좋아요, 태그된 사진, 포스트, 메시지 등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친구의 정보까지도 수집을 한 다음에 이것을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타겟팅 광고를 하는 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알고리즘에 관련된 법 규범의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에 관련된 규제는 책임성, 그리고 이 책임성 판단을 위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등의 규범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이용과 인터넷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신문기사를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는 일정한 도구이고 이것이 그 자체로 나쁜 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단계에서는 어떤 법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가져오고 있는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